네, 오늘은 교정원 공익복지부의 이인관 교무님과 김해교당의 류영훈 교도님 두 분을 모시고 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서원서를 내려고 하니까 말씀 못 드리겠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눈치를 이렇게 채시고 너무나 큰 반대가 있어요. 아, 반대를. 네. 그래서 저는 나오고 싶고 어머니는 반대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조금 자유로운 영혼이었나 집을 나왔어요. 아, 집을 나왔습니까? 네. 집을 나와서 네. 그때 너무 화가 많이 나셨는데 상사님께서 하실 말씀 다 하시고 다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상사님이 그 넉넉하고 따뜻한 품에 녹아나셨어요. 아, 그래서 따지러 오셨다가 녹아나셔버렸네요. 그 말 끝에 이제 상사님께서 그래서 아들을 출가를 시켜야겠지요 하셨는데 네. 어머니께서는 이제 너무 포근하니까 네. 그 대답을 한다고 예 그래야지요. 아, 예, 그게 그 분위기와 이제... 이게 압도되셨어요. 우리 영훈 교도님은 대학생연합회 정보통신부장 네. 결국 하셨고 현재는 원불교 홈페이지를 관리하신다. 아, 네. 지금 원포탈 저희 원불교 대표 홈페이지. 네. 가 이제 문제가 좀 있다. 영훈이가 지금 교문이하고 한번. 다음에 만나서 한번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나눌 수 있겠느냐. 네. 그때 사실 그걸 할 사람도 없었거든요. 네. 직원 한 명 뽑았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여담입니다만 그 직원이 저보다 이제 법문도 더 잘 알고. 아. 예. 누가 어느 분이 관리를 해주시고 어느 분이 만드셨나 궁금했었는데 오늘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네. 이렇게. 아. 반갑습니다.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법연입니다. 저는 진행을 하고 있는 김홍기 교무입니다. 함께라서 소중한 법연. 오늘은 교정원 공익복지부 이인광 교무님과 김해교당의 류영훈 교도님 두 분을 모시고 소중한 법연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추억의 사진관 순서입니다. 사진과 함께 떠나는 추억입니다. 그 사진이 주는 힘이 있어요. 몇십 년 전에 찍었어도 그 사진을 보면 모든 순간이 다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진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시는지 사진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선으로 활불이 되자. 네, 어떤 훈련 주제 같은데요. 어떤 사진인가요? 예, 저기 전국 그 원대연 온불교 그 대학생연합회 여름 선방 1기 최초 일기 여름 사진입니까? 일기 사진입니다. 와, 저 예. 사진이. 네. 아, 저 가운데 계신 향타원님이시고. 예, 향타원이시고. 그 옆에는 수산 정상덕 교무님이시고. 예. 그 옆에는 장진수 교무. 아, 장진수 교무님. 예. 아, 율산 장진수 교무님. 네, 맞습니다. 아, 우리 동창 교무님이신데 저기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아, 저 인연들이 시작으로 해서. 네. 대학 선방이.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여름 거. 선방이 발전하게 됩니다. 와, 네. 정말 원래 이제 있다. 겨울 선방이 있는데 네. 이 텀이 너무 길잖아요. 1년이라는 1년이니까. 텀. 근데 우리도 이제 동절기, 하절기 해서 뭔가 이제 선방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과 여름 때도 마음을 더 챙기는 대학생들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때 그 장진수 율사님 네. 하고 젊은 이제 임원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아. 배내에서 첫 일기를 이제 시행했을 때 야. 제가 부산의 배내 부산 교구였거든요. 네. 네, 같이 이제 좀 조력도 하고 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일기 사진입니다. 어쩜 저렇게 귀한 사진, 귀한 사진이니까 지금까지 보관하셨겠죠. 수십 년이 흐른 사진. 야, 원기 79년입니다. 원기 79년. 네. 네. 야, 30년 전 사진. 대단합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더 확 늘어났네요. 어떻게 된 사진이고 무슨 사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원대연 20주년 기념대회 사진입니다. 네. 20주년 기념대회 때 저때 저희가 정말 꿈이 컸어요. 꿈이 컸던 것이 이렇게 많은 원대연을 지지하고 원대연 출신의 교무님들이 앞에 포진해 주셨고 네. 그다음에 원대연에 있는
활동하는 네. 현재 활동하는 학생들이거든요. 와, 이렇게 이제 많이 참석을 해서 네. 앞으로 원대는 30, 40년, 50년, 원대는 100주년에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하고 밤새 논의를 하고 그 새벽에 모여가지고 이제 아침에 모여가지고 우리 사진을 찍자 해서 찍은 겁니다. 예. 근데 이 사진에 이 의미가 조금 있는데 약간 축소를 해주시면 네. 7단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네, 7단이 네, 저게 사실 7단이 아니 전체인데 저게 앞으로는 한 10단 이렇게 있는데 단이 한 저 정도 만들자. 아, 한 개 단이 저 정도 되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만들자. 그래서 예. 7단, 한 단이 저렇게 많은 분들이신가 생각도 들어졌습니다만 그 정말 밤을 세워가면서 20주년, 30주년, 네. 40주년, 100주년을 기억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보자 하는 그 마음들이 아까 들을 때 정말 소름이 탁 느껴질 정도로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의미 있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지금도 그 열정은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도 있고 그때 이제 논의를 했던 게 생명, 환경, 평화, 통일. 아, 예. 그때 당시에? 예,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밤새 논의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그 뜨거운 청춘들이 네. 그 단어만 떠올려도 뭐 통일, 앞으로 환경, 우리가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뭐 환경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 그다음에 원대연의 미래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논의를 했던 그 뜨거운 열정이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 보니까 출가하신 교우님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도 어디에선가 활동하실 분도 많이 계실 것이고 또 잠깐 쉬고 계시더라도 이 방송과의 기운으로 많은 분들이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끌어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아, 성탑 앞에서 원대연 21차 정기총회. 네. 제가 이때 회장이 됐습니다. 회장이 되고 네. 자산상사님께 인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사진을 찍은 정기총회 때 이때 제가 회장이 되고 21대 회장이 되고 사진을 찍었던 내용이고요. 아유, 그러셨군요. 네, 그때의 그 운영위원회 함께 했던 우리 네. 원대연 식구들입니다. 전국 식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찍었는데 네. 참 의미가 있죠. 보통 운영위원 하면 그때 당시 한 40명에서 50명 왔어요. 전국 그냥 운영위원만 회장단만 네, 그래서 회장단만 모여서 이렇게 정기총회를 했다. 네. 네, 저 정도였다. 근데 우리가 과거의 영화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온대연이 좀 힘들잖아요. 좀 힘을 좀 밀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정기총회도 좀 더 풍성해지고 네. 회장도 나와가지고 더 발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누구나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정말 함께하고 또 실천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많은 힘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맞습니다. 이 사진을 계기로 해서 함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자, 어디 훈련 후에 자세들이 80년, 90년대 감성입니다. 어떤 사진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 사진이 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계룡산인 걸로 알고 있고요. 계룡산에서 네.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했을 겁니다. 운영위원회 사진. 예, 예. 네. 운영위원회를 해서 예, 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모였던 분들인데 그중에서 이제 부산에서도 오셨고 네. 경남에서도 오셨고 네. 그다음에 이 원광대학교에 있는 원심회나 네. 선심회 분들도 오시고 네. 지금 우리 저 전성욱 교무 예, 네, 저기 멋지게는 전성욱 교무 출가한 전성욱 교무님이었어요. 네, 서울에서 시립대 대표로도 오고 그때에서 운영 우리 온대연 그 한 다 찍은 것이 아니라 몇 명만 이렇게 몇 명만. 찍었는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또 온대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때만 네. 해도 45개 그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가 45개였거든요. 이걸 어떻게 100개 이렇게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을 했었던데. 지금 이제 10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원대연이 좀 많은 힘을 좀 실어주고 싶네요. 저 네. 사진을 보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저때 지금 원대연의 홈페이지 이름이 저때 정리가 됐었습니다. 결정이 됐던 날입니다. 저때가. 저때가. 이야, 정말 그렇게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미래를 교단의 미래를 꿈꿨었는데 네.
야,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대학생들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은, 또 교단적으로 봤었을 때 어린 친구들이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활동하셨던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야, 열정만큼 뭐 정말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들어집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아, 농타원님이시고 저기는 제주국제훈련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법당 같아요. 네. 네. 우리 재산 2학년 교무님이 그때 지도 교무셨고, 네. 농타원님께서 전체 선을 주관하는 국제훈련원 원장님이셨습니다. 네. 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라 저는 보는데, 네. 농타원님께서 일체 운영비를 안 받으셨어요. 선방을 진행하는데? 예. 100명이나 왔다며? 100명이나 와도 안 받으셨어요. 그냥 차비만 마련해서 너희가 와라. 와. 예. 그러면 이제 한 일 예로 들면 조기가 한 200마리 손으로 그렇죠. 다듬어야 그 청년들, 되잖아요. 네. 그런데 선방에 와서 대종사님 교법을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없는데 이거는 내가 다 하겠다. 너희는 정말 놀아도 대종사님 법으로 놀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안 시키시고 청소도 안 시키시고 다 혼자 하시면서 돈도 안 받으셨어요. 그럴 때 저희가 모른 척은 했지만 다 피부로 젖어들었죠. 아, 이런 정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마련된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더 즐겁고 순수한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그 법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을 좀 골라봤는데 정말 순수하게 열심히 그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스승님들의 그 배려와 네. 정말 오롯하게 그 훈련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진급할 수 있고 신신할 수 있는 그 염원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 맞습니다. 정말 취사시네요. 뭐 지금 제사님 열심히 이제 현직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네. 한 명 한 명 전화 다 해가면서 명단 체크하고 한 명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서 100여 명 이상이 항상 모인 거죠. 굉장히 저는 그 애 많이 쓰셨고 저런 네. 열정과 어른들의 어떤 그 정말 폭발적인 공급 아니면 이게 뭔가 너희들은 법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봐라 하셨던 그 지원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네, 지금도 네.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더 어려우셨을 텐데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아마 스승님들은 많은 염원이 저희 청년들에게 쏟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야, 선을 하고 계시네. 우리 영우님께서 예. 선방에서 그냥 열심히 선을 하시는 예. 사진입니다. 어떤 사진이신가요? 지금은 그냥 보시는 그대로 이제 자선하는 네. 사진인데 저 사진을 보여주실 줄은 몰랐네요. 네. 여러 가지 사진 중에 하나였고 이제 그냥 제가 저면 제 인생에 있어서 저 시절이 가장 제가 원불교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하고 깊고 그리고 충만하게 다가왔던 시절이 아니었나 싶어서 생각에 저 사진을 보내드렸었는데 옆모습이 너무 또 적나라하게 나와서 좀 부끄럽습니다만 예. 아니 그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하셨을 네. 때는 아침잠이 그렇게 많으셔가지고 네. 막 선방 가가지고 그냥 장롱으로 들어갔던 그 추억인데 저렇게 딱 선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옆에 머리 지금 지금 졸고 있네. 많이 졸고 있네요 지금. 안 되거든요. 자선할 때. 졸고 있어. 예. 저는 워낙 그 영훈이만 보다 보니까 주변에 졸고 있어요 지금. 그 옆에 고개는 들고 있지만 50도 아니겠습니까? 벌써 지금 예. 어디에 있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예. 이야 그러네요. 좋습니다. 예. 이렇게 원불교의 법을 통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는 과정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적나라하게 보고 계십니다. 예. 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수료증입니다. 인간교무님. 조하단. 네. 대학 선방 입선하여 전 과정을 수료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 이종진 서사님 부장도 네. 네. 그리고 밑에 대학생연합회 대학 선방 14차입니다. 네, 뭐 겨울 선방을 매년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매년 들어갈 때마다 이제 저희가 마지막 날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어서
수료증이라고 주는데 이 수료증을 세 번을 받으면 선빵을 졸업을 합니다. 아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시스템이 예, 이 졸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선빵은 무료로 평생 이거 시스템을 그때 이제 논의를 해서 갖췄거든요. 아. 지금 이제 저렇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수료증입니다. 아 평생 그 무료로 아, 선빵 아마 지금도 계속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예. 이제 가셔가지고 정말 후배들과 함께 또 그 열정을 함께 나누신다 그러면. 정말 후배들도 너무나 자랑스럽고 아 이런 제도가 있었군요 확인도 될 것 같고 네 기회가 닿는 대로 한번 꼭 한번 가시면 엄청나게 환영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꿈을 많이 꿨죠. 네. 아, 앞으로 선빵이 더 국제적으로 커지고 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대종상임 법이 이 선빵을 통해 가지고 순숙되고 훈숙되고 이게 이제 사회로 퍼져나가는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래서 이게 좀 연결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네, 네. 오늘 두 분은 정말 원대연에서 만났고 원대연으로 결혼까지 하셨기 때문에 원대연에 대한 누구보다도 깊은 애정이 있으시고 그 바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염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같이 염원하면서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야, 산입니다. 저 산은 물론 한라산입니까? 네. 네. 한라산에서 사진 아래쪽에서 지금 탁 찍은 사진 아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어떤 사진이신가요? 네. 저 사진이 그때 아마 첫 번째인지 두 번째 기자가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예. 등반 마치고 지금 밑에서 이제 위에까지는 네. 항상 저희가 겨울에 갔을 때 정상까지는 못 가고 그 뱀탄 바로 밑에 있는 데까지 네. 갔었거든요. 대피소까지. 대피소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항상 사진을 찍고 내려오는 얼마나 의미가 있죠. 있었을까요? 그리고 네. 박화영 교무와 김 아 박화영 교무님이시군요. 네. 네. 그 밑에가 성근 교무. 네. 자세히 보면 성근 교무입니다. 야 세상에 위도훈 교무님이시고. 야. 그러시네요. 네. 너무 오래된 사진이라 전혀 처음 보는 분들이다 싶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다 아는 분들이시네요. 예, 그 원근 교무님, 그 송원근 교무님이시고 중간에. 이야, 세상에 정말 사진 한 장이 주는 그 힘이 정말 이런 건가 봅니다. 네, 선빵에 가서 한라산 다녀오신 그 거기서 찍은 마지막 사진. 날이죠. 마지막 예, 날. 예. 네, 다음 사진. 아 대학생 연합회 총동문회 창립총회 네. 굉장히 거창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 원대연 식구들이 대체적으로 그 임원들이 학생이잖아요. 네네. 이제 학생들이 그 교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임원 활동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뭐 장학금이라도 이렇게 좀 조력을 하고 그 다음에 예, 불교의 대불련이라고 있거든요. 네. 불교의 대불련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선배, 선후배들이 너무 짱짱한 그런 부분들이 부러웠죠. 저희가. 그리고 우리 온불교에도 정말 그 70년대, 80년대 그 출신의 그 선배들은 정말 격동의 시기를 또 거치셨고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90년대 이제 선배들은 또 이 약간 이게 사회 그 어려운 그런 부분들에 좀 저항하는 네. 그런 정신도 있으시고 또 이제 90년대 이후 세대는 영성의 시대에서 또 영성을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해야 된다. 이 뭔가 세대가 잘 안 어울리잖아요. 네, 이런 동문회를 통해서 세대 간 교류도 좀 더 돈독히 하고 우리가 이제 현직에 있는 임원들도 좀 지원을 하자라고 해서. 네, 진산 김성곤 의원님이시 진산. 네, 네. 맞습니다. 김성곤 의원님과 서사님. 아. 그다음에 저 위에 보시면 재산 손흥도 원장님. 아, 네, 계시거든요. 네, 네. 네. 이런 그 어른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네. 힘 있게 이렇게 밀어 줘야 된다 해서 출범식 창립총회 때 아, 창총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 그래서 카드 보시면 정말 만세입니다. 만세.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으면 네, 맞습니다. 표현을 만세로 하셨겠습니까? 네, 상당히 정말 의미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아 저기는 그 저희가 임원진 구성하고 나서 네. 그 해 여름에
저기 지금 어디인데 부고 하와이라는 곳에. 부고 하와이. 예, 작년에 있는 부고 하와이에. 아하. 저희가 모여서 찍은 사진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정통부장님도 있고 뭐 교화부장도 있고 그 역할을 나눴던 분들이 같이. 네. 지금 한 모이자. 한 모이자. 모여서 이제 또 우리 임원진들의 이제 앞으로 운영 방안이나 네.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아. 물론 주최는 또 이제 인간교무님께서 네. 모여라 이제 또 그러기도 하셨고 네. 제일 왼쪽부터 이제 지금 이제 인간교무님의 정토 회원님이시고요. 네. 네. 그 옆에는 우리 김정화. 지금 현재 일원 법률사무소 온불교 네. 최덕문 교무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김정화 변호사. 아. 네. 그러시네요. 예,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하얀색이 부회장이었던 네. 지금 인화건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화건설 이게 아, 전북에서 그... 이제 건설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 유영훈 네, 호원 네. 네. 호원 소프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네. 시립대 지금 교수로 재직 중인 나영승 지금 교도입니다. 교수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 저때 임원들이 다 한 역할씩들을 사회 지금도 크게 하고 계시네요. 네, 한 역할씩 하고 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누구셨죠? 네. 아, 회장님 네. 훌륭하셔서 그러신 거라고. 아, 그렇습니다. 다 네. 역할들을 지금 사회에서 하고 계셔서 네. 야 대단하십니다. 네, 부고 카와이. 네, 다음 사진이요. 이때는 네. 이제 임원은 끝나고 네. 끝나고 저희끼리 정기적으로 한번 보자 했을 때에 지리산에서 결혼을 했을 때. 예, 이건 결혼했을 때입니다. 예.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모임을 예, 갖고 그렇죠. 계시니까 그 예. 이후로 결혼하시고도 만난 내 모습 훨씬 더 그 20대의 푸르름은 없더라도 상당히 이제 성숙한 네. 원숙한 네. 네. 어떤 사진하고 차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예. 너무 아름다운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아, 어디가 저렇게 말 어디 지리산 같은 예. 것 같습니다. 네. 전주 근처이거든요. 전주 근처인데 아~ 저희가 아마 그때 제가 이제 불이 불시에 넘어가서 아~ 보시지요 했을 때 아~ 네. 지금도 이렇게 꼭 시간 약속 안 틀어도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아, 운나에 가서 네네. 만날 수 있는 예. 또 가족들이 이제 커 나가니까 아기들이 또 어릴 때니까 아마 제 처가 저때 임신을 했었을 때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또 놓고 나면 보기 힘들 테니까 얼른 갔다 오자. 예, 네, 그래가지고 예. 15년 정도 된 사진 정도. 네, 맞습니다. 네. 같네요. 네. 다음 사진. 아유 이뻐라. 누구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네. 저 둘째 이름도 네.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방송을 통해서. 예, 지금 이예현. 네, 예현이. 예타운님처럼 여성계의 큰 덕 있는 인물이 되라고 자타운님께서 아. 네, 지어주셨고요. 네. 네. 그래서 둘째가 태어나고 저희가 그 모임에 가가지고 찍었던 그 사진입니다.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나오신 김에 둘째만 또 이름 불러주시면 안 되잖아요. 첫째는 이름이 예 원규. 원규. 예 원규 예현 원빈 이렇게 해서 아 원빈까지 네, 삼형제가 있습니다. 네. 네. 누가 제일 예쁘신가요? 라는 질문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다 소중하니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사진. 네. 네. 학생이 다니고 있다는 네. 네, 자녀들. 그 까만 옷이 저희 큰아들이 류찬호고요. 찬호. 네, 왼쪽이 네. 찬원입니다. 찬원이. 그렇게 해서 호원 소프트를. 이야, 정말. 이름을 지은 거고요. 네. 아들 이름을 걸고 하는 만큼 이제 부끄럽지 않은 회사를 운영하자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날 이제 저희 부교무님이 또 저희 아이들의 이제 첫 교무님이시기도 한데 네. 김희교당 학생회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다니려는 와중에 인사이동 예, 인사이동 때문에 예, 또 새로우신 교무님도 네. 재밌게 남자분 잘 하신다고. 교무님이 네 파워가 있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네. 네. 아이들도 또 잘 따르고 아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네. 소중한 자녀 키도 그냥 아빠 닮아서 엄청나게 네, 크네요. 네. 아 자산 상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예, 가신 사진 같아요. 이 사진은 또 저희가 또 불시에 이제 인경교무님한테 갔다가 네. 마침 시간이 되셔가지고 네. 자산 상사님 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가지고 영원아 지금
오늘이 좋은 날이다. 운이 정말 좋다. 얼른 가자. 네. 해가지고 어떻게 가게 된 날이었어. 마침 또 뵀는데 또 아무것도 좀 또 준비도 못 해가지고 네. 죄송스러웠던 기억도 좀 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유, 스승님들께서는 네. 이렇게 와서 기운 받는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시니까 네. 언제든 시간 나실 때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사진요. 아 중보사님 모시고 네. 우리 공익복지부 식구들 사진 찍으셨네요. 예, 저희가 공익복지부에서 교정원에서 이제 그 소풍을 갔습니다. 산에 네. 가서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네. 예, 다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 좀 안 네. 올라가신 분도 있는데 공익복지부에서는 완주하신 분들입니다. 아, 완주하신 완주 분들 기념이시군요. 예, 네, 예, 정보사님 오시고 이게 찍었는데. 아, 기분을 받고 너무 좋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정말 귀한 사진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아, 뭔가 환경운동을 하는 상황 같으신데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아, 예, 저 기계가 이 네프론이라는 그 기계인데 예, AI가 탑재된 기계예요. 네. 그래서 페트병을 깨끗하게 씻어서 넣으면 그 저희가 이제 10원을 이렇게 돌려주는 그 기계인데 네. 이것이 10원이 의미가 아니라 자원 재활용이 보통 저희 다 그 우리의 시스템 중에 문제가 뭐냐면 재활용을 소비자 단에서 열심히 해서 내놓으면 섞어버려요. 아. 네, 그래서 회수율이 생각보다 소비자 단에서는 높은데 그거를 재활용하는 단에 가면 섞어버리기 때문에 아주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아하. 국가적으로.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 지금 시행하는 제도 중에 이렇게 자원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계를 설치해서 직접 봤거든요. 네, 이런 기계를 저희가 또 소개도 하고 하기 네. 위해서 네. 실제로 지금 시범 보면서 사진 찍은 내용입니다. 네, 공익부에서도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네. 생각을 해서 한껏 찍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끊임없이 다양하게 노력하는 모습은 해도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진지한 회의를 하고 계신 원불교 신문에서 네, 취재 나간 사진입니다.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금 공익복지부에서 그 사회복지기획단을 운영 중인데요. 자선복지규정 간입니다. 이렇게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교화 교육 자선을 3대 사업으로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는 이제 교화 중심의 법제가 더 이제 강력하게 짜져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분화가 되어 가지고 자선 복지 규정 가안입니다. 자선 복지 규정 등으로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누군가가 모여 가지고 그렇죠. 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는 법률에 어떤 걸 담아 가지고 교화와 동등한 자격에서 자선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의미가 네. 있고 한 발을 누군가는 내딛어야 네. 그 다음 걸음이 또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 역할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정말 사진을 통해서 어떻게 사셨고 또 어떤 법인이신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추억의 사진관이었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을 늘 지켜보시고 또 추억의 사진관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신 네, 이인광 교무님의 정토이신 구의교당 윤혜주 교도님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출연한 두 분도 정토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토님 반가워요. 네. 아, 예, 반갑습니다. 배영수 안녕. 네. 네. 정토님 오늘 법연에 두 분이 출연을 하셨습니다. 네. 정토님 입장에서 두 분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아, 일단 두 분이 출연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유영훈 저는 오빠라고 하는데 그냥 오빠라고 해도 되나요? 네, 오빠시니까요. 네,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유영훈 교도님은 저희 21대 원대연의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원대연 홈페이지를 만든 시조새이시고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원불교 그 21대 모임을 지속 가능하게 해준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인광 교무님은 21대 원대연의 리더였고 자칭 저희들은 원대연의 르네상스 시대를 저희가 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르네상스 시대의 선두 주자였으며 늘 교법에 대한 지극한 열정과 사랑이 넘쳐서 저희 그 모임을 교법과 인연을 지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 소개가 너무나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너무 멋지십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 정말 야, 소개가 깔끔하면서도 혹시 핵심 굉장히 공부를 학창시절 때 잘하셨나 봐요. 네, 요점을 너무나 딱딱 찍어서 너무나 멋있으시고 정토님 두 분이 지금 굉장히 촬영하시느라 굉장히 애가 많으십니다. 응원의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훈훈하게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어느새 25년째 인연을 이어온 사람들이더라고요. 네. 그동안 끈끈한 인연이 된 법연인데 그 법연이 된 거에 감사하면서 촬영하시면 어떤 이야기들도 다 훈훈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네. 우리 인간교육 늘 만나시고 대화하시지만 그래도 방송에서 말씀하신 건 다르니까 한 말씀 정토님께 해주신다면요. 아예 저희 그 윤혜주 정토는 21대를 저희가 지내면서 이제 총무 역할을 했거든요. 네. 아주 소리 없이 강해요. 예, 뭔가 이렇게 받쳐주고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음부공사라고 하면 음부공사를 하고 늘 이렇게 신경을 쓰고 했던 그런 우리 그 지금은 저의 이제 정토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참 그런 어떤 정성스러운 면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분위기 메이커 우리 영호님과 우리 이제 해조 정토와 이런 어떤 시너지가 나가지고 저희가 더 행복했었는데 네. 이제 그런 힘을 주신 우리 정토님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감사하시답니다, 정토님. 아 예. 네. 우리 예. 영호님. 저는 항상 우리 모임을 하면 인간 교우님이 설법을 하세요. 네. 너무 어려워요. 설법을 하세요 모임인데. 네, 설법을 하시고 공부하신 네. 걸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해가 안 돼요. 저. 네. 예, 근데 우리 저는 이제 혜영 법사라고 하죠. 네, 네. 우리 정토 회원 이제 우리 혜영이가 네. 오빠 그건 말이지 하면서 옆에서 너무 조곤조곤 설명을 잘해 주는 겁니다. 예.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참 재미있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돌이켜 보면 제가 오빠기도 하지만 철없던 시절에는 네. 참 혜영이한테도 미안한 부분들도 있었고 또 잘해주지 못한 것도 네. 생각도 종종 나고 네. 그럼에도 혜영이가 꿋꿋하게 잘 따라와주고 그러고 잘 해주고 하는 것에 이제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우리 정토님 두 분 세월 정말 25년 가까이 알고 계시면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꼭 이건 소개하고 싶다 하는 에피소드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안 그래도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 함께한 시간들을 돌아보면 아 즐거웠다, 행복했다, 따뜻했다 이런 그냥 느낌으로 남아있지 어떤 그런 사례가 있다거나 그런 게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위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영훈 오빠는 대학생 시절에 약간 부유의 상징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대학생이 자동차를 몰고 다니기가 쉽지 않은데 대학생이 자동차를 네, 마티즈를 네. 오빠가 네. 몰고 다녔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마티즈를 다리 삼아 저희들이 여러 곳을 많이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 차 안에서 즐겁게 이야기도 하고 어디를 갈 수 있어서 더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는데 한 번은 이제 엄청 오빠가 분위기 메이커, 웃음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재미를 많이 주는데 한 번은 차 안에서 방귀를 끼고 네. 그 냄새가 퍼질 즈음에 창문을 그 락을 시키는 거죠. 창문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내리지 네, 못하게 락을 시켜요. 시키는 거군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온통 그 방귀 냄새로 네. 호흡을 하면서도 오빠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네. 너무 재미있었던 그런 추억. 그 방귀 냄새마저도 고소하게 느끼는 우리의 인연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또 하나는 한 번은 이제 저희들이 그러니까 법으로 인연이 맺어지니까 네. 법에 대한 얘기를 막 하다가 우리들이 극복해야 될 걸로 버프를 지어보자. 아, 그런데 아, 곧 버프 받으실 텐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영훈 오빠가 지금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영훈 오빠의 버프는 화산이었어요. 화산. 왜 화산이냐면 오빠가 화를 잘 내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화할 화가 아니라 화낼 화군요. 네. 네. 얘기하는 중간에 그만두라든지. 그만하라고 막 하는 그렇게 화를 잘 내고 네. 이제 그 지금 부인 네. 오빠의 와이프 네. 우리 수희 동생에게 화를 잘 내요. 아, 네. 우리에게는 또 안 그러는데 그쪽은 가장 편안한 상대니까 더 화를 잘 내겠죠. 네. 오빠는 그 점을 고쳐야 돼. 그러면서 이제 오빠한테는 화산이라는 버프를 지어서 네.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때는 버프를 지어줬는데 네. 지금 좀 시간이 많이 흐르고 오빠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는 그 화가 화기로움을 화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참 괜찮다 그런 네.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네. 네. 임당 교무님은 요산이라고 저희가 버프를 지었었는데 요산. 임당 교무님은 아프신 데가 되게 많으세요.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허리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허리 요자를 써가지고 이 허리 아픈 걸 극복해야 된다. 아하. 그래서 그 인간교부님께는 요산이라고 하는 버프를 지어줬던 생각이 네.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 이렇게 또 버프도 지어봤었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함께했던 추억이 길다 보니까 정말 좋은 버프까지도 정말 함께 지으면서 그 추억했던 아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정토님 버퍼는 뭘로 그때 지으셨나요? 제 버퍼는 살타원이었는데요. 살타원이요? 네, 살이 네. 너무 많이 쪄가지고 아, 네.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된다. 너는 이 살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네. 살타원이라고 지었는데 아직도 그 살 극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아, 너무나 좋은 추억. 어릴 적에 우리가 그렇게 농담도 이야기하면서 네. 버퍼도 지어봤었는데 정말 그렇게 버퍼가 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적실한 버퍼이지 않나 싶습니다. 끝으로 두 분에게 마지막 말씀해 주신다면요. 오늘 촬영 잘 하시고요.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인연으로 함께 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저희가 같이 많은 날들을 더 추억해 나갔으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채널로 방송 참여해주신 정토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남은 시간 잘 녹화하고 다시 곧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댄스 뒤에 봐. 네. 아 정말 같이 출연하셨어도 너무나 재밌었겠다 싶을 정도로 말씀을 너무나 조리 있게 또 잘해주셔가지고. 굉장히 큰 활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 마음의 법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잡아주는 법문, 또 나를 중심을 탁 세워주는 법문들이 하나씩은 다 있으실 텐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법문을 좀 소개해주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의 법문. 우리 어떤 법문을? 제가 이 법문을 이제 자꾸 보게 된 건 사실은 저희 교당에 있는 화장실이었거든요. 아, 네. 아 교당에 이렇게 화장실 범을 예, 붙여놓는. 예, 근데 안에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야외 화장실이었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그때 첫 교무님이 항상 저한테 가르침을 주셨던 거는 스승을 잘 모시라였어요. 스승, 영혼아 세상 누가 나를 의심하더라도 너는 나를 의심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중에 네가 나는 이제 다른 교단으로 가고 또 다른 교무님 오고 하시더라도 늘 교무님 잘 모시고 그분의 법을 잘 받들고 항상 기억이 된다라는 얘기를 그때 많이 하셨는데 제가 커가는 동안 사실 이 법문과 그게 그래 이어지지는 못했거든요. 커면서 이제 지금 오면 지금 와서 제가 이제는 교당의 교무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작으신 분들이
그렇죠. 오시는 상이. 부교님을 예, 하더라도 예, 벌써. 예, 맞습니다. 예. 네. 그걸 보면서 근데 아직도 저는 가면 부교님을 보면 아우 높아 보여요. 뭐랄까 어렵다고나 할까? 네. 예. 그 지금 교단을 가면 큰 교무님이 저한테 차를 내주시는데 제가 교무님한테 그러거든요. 교무님, 아 저는 교무님한테 차를 이렇게 받아 먹을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교도고 교무님 그냥 제자일 뿐이 제자지 익숙하지도 않다고 제가 교무님한테 제가 차를 타드려야죠. 아, 라고 그래 말을 했는데 항상 이 본문이 제가 남아있는 게 신성품 11장이거든요. 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봄바람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불어주지만은 산나무라야 그 기운을 받아 자라고 성현들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법을 살아해 주지만은 신 있는 사람이라야 그 법을 오롯이 받아갈 수 있나니라. 이 본문 보면 항상 우리 또 인간교무님도 네. 저한테 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게 이제 잘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고 이해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제가 계속 신을 가지고 교무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원불교에 대한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내야 오롯이 젖어들고 제가 더 성급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이제 와서야 그때 화장실에 본 문구가 와닿고 네. 있습니다. 네. 법문도 이렇게 와닿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수없이 봤다 하더라도 네네. 어느 순간 더 가슴에 와닿는 네. 그리고 이만큼 세월을 살다 보니 그 말씀이 더 법문에 지금 네, 가슴 깊이 네.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인간교무님께서는 어떤 법문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서품 15장 법문인데요. 네. 예,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교는 장차 세계적 주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불법은 제례와 같은 제도의 불법이 아니라 산원공상을 여의지 아니하고 또는 제가 출가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불법이 될 것이며 부처를 숭배하는 것도 한갓 국한된 불상에만 기이하지 않고 우주만물 허공법계를 다 부처로 알게 되므로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세상 일을 잘하면 그것이 곧 불법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불법 공부를 잘하면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또는 불공하는 법도 불공한 처소와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한 이의 일과 원을 따라 그 불공하는 처소와 부처가 있게 되나니 이리 된다면 법당과 부처가 없는 곳이 없게 되며 부처의 은혜가 화피초목 내금 만방하여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불국토가 되리라. 이 서품 15장을 대종사님께서 처음 저희가 이제 그 초창기에 이제 부인 선지인들께 앞으로 우리가 불법을 주제 삼아 나갈 때 처음 해주셨던 말씀이신데 살면서 점점 달라지는 거죠. 아 이런 법문들이 네. 대종사님 처음에 왜 불법을 주제 삼으실 때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이제서야 정말 정말 조금 이제 맛이라도 보는데 보니까 하나도 실천 못하고 있었구나. 네, 네.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해야겠다고 해서 더 마음에 새겨지는 네. 네, 법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정말 대종사님의 뜻을 만에 일이라도 알고 그걸 실천해 나간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과 부족함은 정말 늘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법문을 늘 실천하시는 우리 인간교무님 소중한 법문 말씀 감사드립니다. 두 분은 원대원 활동하시면서 서로에게 편지를 쓰신 적이 있으셨나요? 서로에게는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법문에게 보내는 편지이고요. 제가 미리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편지로서 글로서 마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영훈님께서 네. 네, 인간교무님께 편지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네. 좀 보고 읽어도 네,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네. 네. 인간교무님, 형님, 교무님과의 인연이 벌써 25년이 된 듯합니다. 제 나이 46세, 절반도 넘는 세월을 이제 알고 지냈네요. 전생 인연까지 더한다면 훨씬 더 오래되고 지중한 인연이겠죠. 부모님 덕분에 이 법에 기회했고 어릴 적 저를 가르쳐 주신 교무님들 덕분에 이 법의 재미와 소중함을 알았고 인간 교무님과 다른 형제들 덕분에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유용원이 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동생이었고 항상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넉넉한 웃음으로 잘 받아주고 챙겨주셔서 덕분에 우리 인연이 더욱더 튼실하게 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나온다고 사진들을 찾아보며 가만 돌이켜보니 지금까지 제 인생 곳곳에 법으로 맺은 우리 육남매의 흔적이 없는 세월이 없더군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축과 도반으로서 사랑하며 삽시다. 하고 싶은 말 다 쓰자면 몇 번 며칠이니까 조만간 만나서 또 얘기를 나누고요. 사랑합니다, 인간교무님. 그리고 육남매들 종토인 윤혜영, 주공이 형, 은숙씨, 승민이 형, 정하, 영성이, 나은씨 그리고 제 부인 김예린씨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 육남매라고 표현을 하시네요. 처음에 여섯 명 시작해서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네. 소중한 편지글 감사드리고요. 네. 인간 교무님께서도 유영훈 교수님께 영훈이에게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로 내게 선물같이 다가와준 영훈아 20대에 만나 벌써 50대가 된 세월을 거슬러 생각해보니 그건 연급의 소중한 만남이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진리도 모르고 그저 원불교가 좋아서 만나 원불교 전국 대학생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정통부장 자리에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 자리에 나타나 그 일을 해준 영훈이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약속된 인연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 교단 일도 그 일이 필요하면 네가 그때처럼 나타나 그 일을 하겠지. 그게 인연이고 그게 만남이고 그게 우리의 영생사라 생각되었다. 다른 그 어떤 만남보다 공중사를 하면서 만난 우리는 그 인연으로 이어져 가고 있으니 대종사님의 법연이요 법형제라 생각된다. 영훈아, 이 만남을 우리는 이 생을 뛰어넘어 수천 세상, 수만 세상 영겁을 다니면서 대종사님 법으로 만나고 또 만나서 늘 함께하는 영생의 법형제, 영생의 한 가족이 되자꾸나. 우리 동생, 작년에는 힘들었지? 예, 우리가 소중한 은혜가 많다. 그런데 평범해서 잘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그 평범함이 절대적 사랑과 은혜로 뭉쳐 있다는 걸 모를 때 수위가 아팠지. 얼마나 놀랬냐? 나도 가슴이 철렁해서 놀랬는데 너는 말로 다 못하겠지. 사은님의 은혜로 천만다행으로 수위가 그 정도에 그친 것은 여러모로 진리에 큰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럴 때 돌아보자. 다시 한번 그 소중한 은혜와 그 감사한 사랑과 함께하는 수위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다시 돌아보자꾸나. 그래서 그 소중한 가족 지켜내고 나아가 육남매, 우리 사은의 가족, 그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없어서는 살지 못하는 사은을 지켜내고 거기에 본봉공하고 살아가자꾸나. 나는 영훈이 생각하면 참 고마운 것이 많다. 그 중에서 가장 다행한 일이라면 대종사님 공도에 들어와서 교단을 위해 전산일이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교단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이 믿을 만한 교도와 연결되었고 그것이 영훈이라는 생각만 해도 든든하고 고맙다. 어려운 일이 많더라도 공도를 위해 활동한다면 결국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어 잘 만나지 못하지만 결국 같은 일을 하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만남과 인연은 연결될 것이야. 그러니 그 일에 성심성이 다하고 그 일에 영생사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정말 기쁜 일 아니겠냐. 영산회상 옛 인연이 대종사님 법연으로 가족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새 세상 가족으로 만들고 한 살림 만드는 그 일에 함께하자. 우리 육남매도 그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 늘 건강하고 함께 건강해서 이 소중한 법연이 세상을 위한 삶이 되고 공도의 삶이 되도록 하자. 고맙다. 고마워 영훈아. 맑은 정신으로 영훈이를 생각하는 아침에 광희가. 네.
아마 저희들은 알지 못하는 많은 세세곡절까지 서로 알다 보니까 그 마음까지 함께 전해주신 그 내용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법연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염원 드립니다. 이렇게 TV에 나오면 저희가 이제 그 영상 편지를 주문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재밌어 하시지만 출연하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제 영상으로 보내고 싶은 편지, 혹시 영호님은 누구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정말 고민을 많이 네. 했고 네.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사실은. 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네. 그럼 오늘은 누구에게? 오늘은 가장 가까이 있고 또 평생 또 같이 가야 되는 제 부인에게. 좋습니다. 예. 카메라를 보시고. 예. 애칭으로 부르겠습니다. 여보, 김수.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만나서 지금까지 온 시간이 벌써 26년이 넘었네요. 예. 오랜 시간 내 옆에서 화내는 거 다 받아주고 짜증내는 거 다 받아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무탈하게 잘 살아준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작년에 조금 많이 아파서 서로 힘들었는데 그래도 잘 견뎌가지고 힘든 시간 잘 넘겨서 다행이고 자기 아픈데도 내가 옆에 있어 줄 수 있어서 그것도 저도 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기 키운다고 고생 많았고요. 우리 애들 저렇게 아무 흠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도 다 자기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누가 물어봅니다. 뭐 여러 모여 있는 자리에서 다음에도 부인하고 결혼할 거냐고 물으면 난 항상 주저없이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또 할 거라고.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고 건강하게 또 계속 사랑하면서 잘 지냅시다. 사랑합니다. 예. 네, 뭐 평상시에도 만나서 말씀도 해주시겠지만 오늘 이 영상 메시지는 너무나 큰 감동으로 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영호님의 마음이 저도 느껴질 정도의 따뜻한 마음이 영상 편지로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인생 계획 짧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실 텐데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저는 공익복지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공익이라는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사회의 생명줄이라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저희가 구의교단에서부터 출범해서 이제 전북교구도 가고 공익복지부도 가면서 들었던 것이 대종사님께서 만들어주셨던 공도사회가 앞으로 이 세상이 펼쳐질 때 이 세상의 병증이 치료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공익을 위해서 대종사님 처음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보은하고 보공하자. 공에 보답하자. 보공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바뀌어요. 제가 그냥 이제 제 판단입니다. 보공보다 더 받들어야 된다 해서 본공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보은, 본공하자. 그래서 이 공을 위해서 우리가 받들고 보답할 때 이게 우리의 생명이고 사원보훈 실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저는 더 노력하고 그래야 네. 세상의 공익을 더 실천하는 또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교무님 든든하고 열심히 또 함께 마음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홈페이지 앞으로도 잘 관리 좀 해주시고요. 예. 네.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예, 저희가 회사를 이제 운영한 지 이제 8년차 접어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있는 저희 직원 식구들도 어떠한 인연들에 의해서 저는 만났다고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회사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 직원들의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테두리에서는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튼실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고 그리고 그 능력을 또 가지고 우리 원불교 전체 전산 시스템에 뭔가 크게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지고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예.
처음 이 스튜디오 들으셨을 때 많이 긴장도 됐을 텐데 또 준비하시면서 저희가 숙제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힘드셨겠지만 이제 방송 녹화가 다 마쳐갑니다. 방송 마치시는 소감 우리 은광이 어떠신가요? 네. 아이고 처음에 네.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네. 이거 방송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자 선배님 예, 홍규 교수님의 그 편안하고 또 인도로 좀 긴장이 풀리니까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오고 또 지나간 것도 매듭이 지어지고 네.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뭐 대중들 앞에 이제 발표도 하게 되고 하니까 더 다짐이 되는 그런 네. 소감입니다. 네. 그래서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방송 마치시는 소감 어떠신지요? 예, 저도 긴장 많이 했었고요. 네. 예. 아, 왜 한다 했지? 생각도 네. 많이 했었는데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 돌아보는 그런 어쨌든 우리 간의 추억을 돌아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고 또 교무님이 또 편하게 대해주셔가지고 편했던 시간이었고 재밌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조금 반성도 되는 훈련 얘기하시니까 아이고 나도 훈련 나야 되는데 예. 그리고 우리 저기 옛날 사진 보면서 아유 저때 일정을 좀 더 가지고 좀 교당에 또 열심히 또 다녀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유익했습니다 저는. 네. 네. 이제 마무리가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오늘 방송을 계기로 더 진급하시는 두 분 되시기를 염원 드리겠습니다.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법연. 오늘은 교정원 공익복지부 이인광 교무님과 김일교당의 류영훈 교도님 모시고 진행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드는 소중한 법연이었습니다. 네, 오늘 만난 법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법연은 누구신가요? 그 소중한 법연에게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나날 되시기를 염원 드립니다. 오늘 출연하신 법연들과 함께 인사드리며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